일단 저희가 흔히 알던 어센트의 느낌은 아니죠. 네. 양 팀 다 이제 요루를 들고 있는 것부터가 네. 굉장히 신선합니다. 네. 그리고 뭐 농심이야 옛날부터 와 그냥 점프 픽을 이게 뭐 나무 쪽을 푸시하기도 조금 부담이 많이 되고요. 이 메인 쪽에서 막아서 대게임 잡고 드리블? 이러면은 A 메인에서 들어갈까? 이거 마가렛 좀 큰 거 했거든요. 야, 진짜 봤어요. 담비가 클로이를 보냈습니다. 야, 관문 보내놓고 눈 돌아간 타이밍을 너무 잘 노렸어요. 네. 네. 자, 그래도 사이트에서 엑스로스가 좀 버텨주면은 이거 할 만합니다. 시드가 미드에서 이겼기 때문에 꽤 괜찮아요. 자, 일단 트레이드 됐고요.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2대 1 상황. 문 깨놓고 먼저 세팅하고 루맨이 메인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문을 오히려 본인이 깨면서 한번 역으로 찔러봤었는데 네. 총기가 짧은 김에 비메인까지 세게 먹어놓고 사실 영역 자체는 굉장히 잘 먹은 편이거든요, 농심. 네. 근데 본대도 비메인 쪽으로 오는 데미 KS! 이게 뭐예요? 헤르시아를 잡아냅니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네, 데미책 올려놓고 가면 돼요. 그쵸. 설마. 데미책 날리고 그 데미책에 맞춰서 기습 던지면서 갈 수 있는 조합이긴 한데 자, 방어막 일단 깨지긴 했습니다. 사이트 진입은 되는데 요맨이! 하지만 담비가! 연마가 쪽에서 일단 엑스로스가 아이비를 잡아내줬고 하지만 여기서도 마가렛 정리! 아, 근데 시선 처리가 좋네요. 뛰어봐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연막으로 한쪽 각 지워줬습니다. 더 떨구고 싶거든요. 오! 실망사 너무 잘 들어갔죠? 하지만 트레이드 잘 내줘. 하지만 클로이! 이길 수 있어요? 야! 클로이! 야, 마지막에 에임 정확했죠? 그리고 인원 체크 이후에 전개되는 게 됐다면 잘 풀릴 것 같아요, 이전 라운드처럼요. 자, 템으로 요맨의 위치는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긁어주는데요. 신경질도 눌렀고요. 네, 미드에서 사고 난 거 기반으로 정보도 많이 얻었고요. 안정화 개신. 위치 파악 됐습니다. 자, 오늘 A 싸먹자. 네. 이건. 오, 크라시스. 그러니까 이전에 상대가 움직였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립을 너무 잘했습니다, SPG. 동일한 건 안 먹힌다 이런 것도 좀 잘 보여줬는데요. A 설치됐고요. 야. 변수 없죠, 이러면? 네. 야, 근데 소리 자체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소리를 브리핑을 했을 거거든요. 네. 꽤 많이 나왔다. 했지만! 네. 아니 잠깐, 정찰용에서 찍힌 거를 이걸 관통으로 보냈어요? 네. 근데 이게 감시자가 없으면? 근데 나무 쪽에 두 명 대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갑자기 드라이하게 마가렛이? 아 이거 네. 마가렛이 약화 맞았고요! 마가렛이 터트려져서 흔들렸어요. 데뷔책! 그리고 차원 표류! 자, 찍어줘, 데려갈게. 약화에 메인도 열리고요, 여러분들. 자, 그나마 클로이가 아이비는 보냈는데 근데 이게 차원표랑 연계 킬이 안 나오는 게 문제인데요? 네. 그러게요. 메인 쪽에서 넘어오던 아이비가 끊쳐가지고 네. 이러면 좀 애매해요.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자, 이거 분명 담비가 뭐 약화까지 함께 뿌리면서 들어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로가 거둬지진 않고 있습니다. 결국 PKM이 마무리. 자, 비메인 잡아먹기 나오는데요? 하필 오퍼 쪽이라서 처음 필요? 자, 오퍼 이거 됐을 건데! 이거는 대처를 너무 잘했는데? 네. 네. 이런 거 B메인에 다시 밀어먹어도 되거든요? 네. 심프리사 게이밍 이러면 농심들은 결국에는 스킬을 스킬대로 쓰고 킬만 주고 공간이 밀리는 거라 기습! 엑스로스가 일단 마가렛 미드 쪽에서 클로이가 한번 봤습니다. 발작으로 위치 옮겨주고요. 아 이거 그냥 쭉 빠져야겠네. 아 타이밍! 그리고 미드도 불안해가지고 루맨 선수가 미드가 야! 네, 사방이 다 불안해서 그래요. 이게 감시자가 없기 때문에 그쵸. 약화계신. 아 이게 지금 시드가 나와있긴 한데 인원수가 많습니다! 야, 심프리사 역시 그 인원수적으로 앞설 때는 고민이 없어요. 네. 양팀 다 오퍼가 있습니다. 일단 드론은 깨줬고요. 메인 쪽으로 한번 나가보는데요. 자, 이거 함정이라도 좀 깨고 싶거든요. 나! 그러니까 주도권 자체는 네. SPG한테 있습니다. 그게 네. 아니라면 그냥 내가 한 명 청보 계약으로 데려갈게. 사이트 한번 세게 때려보자. 5대4니까 훅 가자. 네. 시드 궁금하죠. 궁금하죠. 궁금해요. 궁금해요. 보는데. 와! 시드. 아 근데 큰 거 했는데요 지금. 연막 샷으로 페르시아가 일단 시드는 보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PK이미 이 헤븐 쪽에서 대기. 아예 그냥 앞쪽으로 앞단 찍었습니다. 일단 말아요. PKM이 한 발 쏘고 빠지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클로이의 각이 삽니다. 30초 남았습니다. 하나씩 클로이가 갖고 네. 교환인데 일단 불러놔요. 칼국까지 눌렀습니다. 각을 열어줘야 돼서 위쪽! 하지만 아이비! 야! 아이비! 지와 미드를 세게 보면 장막이 됐네요. 사냥꾼의 분노 백포트에도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프란시스
빌라인이 시드가 하나만 떠도 오 이러면 최고의 수확인데요? 네, 다 잡는데요? 빌라인이 못 들어왔어요. 네. 앞라인에 둘은 들어왔지만 뒷라인이 묶이는 바람에 이거 답이 없습니다. 이거 1분 지키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쵸, 예. 1이죠 1. 네. 야, 클로이가 정리를 합니다. 이번엔 A 쪽을 한번 보는데요. 자, 사냥꾼 분노 찍었어요. 근데 메인 싸움에서 프란시스가 엑소로스를 보냈고요. 네. A 헐겁다, 여기 오픈 것 같아. 그냥 밀고 가자 데뷔책으로. 데뷔책 앞에서 오픈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장막도 깔렸고 연막 안에서 갑니다. 거기다 마가를 위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요맨이 심리 이상 넘어가고 싶거든요. 빨리 백업을 가고 싶은데 불안한데 기다리죠. 하나 더 잡고 싶어서 거기다 하나 더. 하나 더 됩니다. 마가렛 더블킬. 너무 좋은 자리였죠. 연결부에서 클로이 혼자. 야, 근데 스킬 지원이 진짜 빠르네요. 바로 그냥 와요. 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트 한쪽에서 견디기만 한다면 원에이 연막 쳐졌겠다. 예. 견디기만 한다면 몰라요. 아드 프라시스! 이제 이러면 출발! 마가렛 출발! 시작으로 진입! 아, 이 싸움 이기네요. 아니, 본대에서 다 이기는... 오! 이런 마가렛! 자, 이거 잡히면... 오! 그러면 백사이트 빨리 부수자! 아이비 그래서 드리블! 좋아요! 드리블 좋아요! 야, 나 시간 진짜 너무 잘 끊는데요? 반해체! 야! 야, 빅범! 야, 그 와중에 농심도 반해체를 하는 용단은 정말 좋았었는데... 이 타이밍에 2차? 가려? 마가렛 대기! 어, 근데 함정이 대박이 났는데 장전? 어우, 저도 해버렸어요. 머리를 끌고 갔어요? 네. 피해망상! 이러면 그대로 페르시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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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이가 언제? 이래서 끝끝내 파가지고 이러면 다시 돌리자!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네, 이러면 담비가 많이 끌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이트 안에 있는 인원들이 SP가 백업을 못 가거든요? 근데 미끼가 좀 빨리 잡히긴 했고 이건 변수고. 설마. 아, 근데 언더체크가 잘 된 거는 어찌 보면 농심에게는 희소식인데. 약화! 오우. 사이트 빠르게 밀었어요. 체력 상태가 살짝 불안해서 좀 봐야 돼요. 야, 근데 이 정도 되면은 프란시스가 메인으로 돌아오는 거 예상. 그래서 PKM이 한 수 더 뒀거든요. 그쵸. 본인도 메인으로 돌고 있는데. 트릭의 트릭. 예. 네. 결국 해체는 너네가 해야 돼. 럴커 럴커. 시간만 벌어라. 아, 클로이. 자, 이러면은 PKM 턴이 올라. 오. 프란시스? 잠깐만요, 체력이. 반 정도? 근데 시간 벌죠. 응, 안 싸워. 안 싸워. 응, 해체. 사운드. 야! 두 번째 필살 라운드 농심입니다. 이 바로 위쪽. 그냥 다 보여주겠다. 자,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원에이 바로 올리죠. 올리고 진짜라는 거는 이미 와 알아서. 네. 아이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응하기 좀 수월한 각도가 됐습니다. 프리사가. 네. 네, 근데 프란시스가 너무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네요. 돌리려면 이맘때쯤 올 거고 나 어차피 돌아갈 구석이 있어. 야, 그리고 방지턱이 있어요 지금. 페르시아가 방지턱이에요. 네. 네. 자, 이러면은 그냥 독성 장막 타고 들어가자라는 생각밖에 없어. 와. 예. 마가렛이 대기 잘했죠. 네. 이러면 시간이 없어서 무조건 B로 와야 됩니다. 야, 이게 탑턴에 못 들어갔던 게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정보가 아직, 그러니까 세팅이 어디 있는지를 아직 몰라서. 예. 그나마 땅을 먹어놓은 게 이 시장을 먹어놓은 걸 중앙으로 지금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SPG는 그냥 백코트에서 견디면 됩니다. 존재 확인했기 때문에. 아이비가 네. 너무 무난하게 일선 끊고 얘들아 두 명 간다. 백코트 대기해라. 두 명 간다. 여기 끌고 줘. 네. 이미 포지션 안정화 다 됐어요 SPG. 이좀 어렵겠는데요 이거. 대기 너무 잘 돼가지고. 야, 담비도 요맨을 보냅니다. 이게 초반에 미드를 너무 무난하게 잡아먹었다 보니까 농심 쪽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나무 함정에 걸릴 수도 있겠는데요? 내가 돌아왔다. 근데 클리어 빨리 됐고. 네, 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헤븐 쪽 페르시아. PKM을 먼저 보냈고요. 사냥꾼의 분노 긁어봅니다, 아이비. 자, 이거 풀린 게 없습니다. 그냥 설치는 해야 되고. 오! 클로이가 풀고 갑자기? 네. 일단 자리 자체는 잡았고. 이러면 시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담비가 청부 계약으로 하나 데려갈 생각 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 그리고 나무 쪽 시드가! 그러면서 탑 쪽도 잡았고. 자, 이러면 나무 풀어줬을 때. 아, 근데 헤븐에 인원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잡고 같이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헤븐에서 아이비, 그리고 나무 쪽에서 둘. 아, 근데 이게 문도 깨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예. 피해 망상 던지고 약화 던지고는 했지만 이게 연계되는 필요. 페르시아라면? 페르시아라면 모릅니다. 여기서 반해체 해야 돼요, 근데. 하지만 클로이가
저한테 뭐 접어주세요. 접어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설마 지켰습니다. 하영! 잡았고! 약화! 방벽. 데뷔책? 진짜 엄청 네, 데뷔책으로 와! 총박 보고 베스트인데 우와! 담비! 자 그래도 클로이가 담비는 잡아줬어요. 근데 이거 농심할만해요. 뭐 17초 때 지금은 정찰용화살 찍힌 거다 보니까. 오? 자 이거 하면은 페르시아 끊기면 좀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그냥 설치자만 끊겠다! 설치자만! 아우 원샷 안 될까! 아 묘수긴 했는데요. 네. 이러면 조금 힘들어지죠 SPG가. 구덩이도 네. 올라가고 플로이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러면 한 점 더 따라가는 농심이 되겠는데요. 아까와 동일하게 끊어보자. 발자국? 봤어요. 어 지켜가지고. 화살. 어 일부러 소리 내줬어요. 연막 꺼질 때. 야! 야 이거 PK맵에 저 1킬을 위해서 몇 개를 심어준 거예요 지금. 근데 결국엔 궁포 먹고 열 거라서. 그쵸. 농심은 안전하게 가네요. 어 그래서 마가렛에 이거. 묘수! 아! 뒤쪽에서 나이비 하나. 하지만 엑스로스가 트레이드를 내줍니다. 네 거의 유일한 묘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먹힐 법도 했는데 대충 한 것 같아요. 근데 요맨 진짜 지독하게 하네요. 돌아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SPG가 좀 꼬였어요. 네. 마무리됩니다. 그냥 100의 빵이거든요. 자 미드 나가는 척 연기하는 장막 써놓고 연막 써놓고 네. 정작 A메인에 나가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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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이란 말이죠. 그죠. 오오오 PKM 안 져요 오늘. 무수하게 들어갑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나마 카운터 정찰용 화살이 찍히긴 했는데 마가렛 두 발. 어? 어? 이거 피해 망상도 있어서. 그쵸, 얘네 사이트 한쪽에 둘 다 몰입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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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월샷! 절약왕 나오기 직전! 이걸 스틸? 자, 피해 망상 긁고 같이 나가자. 어, 근데 하나 긁고! 여기는요? 아, 이거. 여기도 안방이거든요. 여기도 안방이에요. 125라 잡아! 야! 시드! 저 장막 올라가기만 해도, 어, 이거 진짜 삔가? 하고 아이고. 있을 때 지금 단비 위기입니다. 위기. 피해 망상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서. 위기! 출구가 나무 쪽! 자, 사냥꾼의 분노 긁으면서 가자. 사이트는 인원들이 좀 던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 오로라서 백업이 빠르긴 했단 말이죠. 오! 아, 근데 안 되고. 어? 하나 더? 아니, 패시야! 자, 이러면 시드! 자, 근데 오는 거 애초에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농심 레드 포스가 장막 독성 장막을 이용하는 공격이 여러 번 나왔다 보니까 속네요. 어? 1대1. 아이비 대 요맨. 이거 일단 문 깨버리고 생각해야 돼요. 예. 네. 앞에 문 앞에 있습니다. 자, 어차피 화살은 돈다. 여기 기다렸다 가자. 아! 아! 요맨이 아이비를 정리하면서 어센트는 농심이 따냅니다. 피해망상을 일단 써보긴 했지만 네. 어? 스킬도 많이 빼고 살아서 네, 그쵸. 이거는 오히려 농심이 좀 웃는 상황인데. 어, 근데 아이비 뽑았죠. 하지만 여기선 시드가 웃었습니다. 어, 근데 아이비가 그냥 무쌍을 이거 드립을 대고 여기 이 싸움. 아, 근데 이 싸움을 아니, 어? 아이비가 아이비. 지금 무쌍을 찍는데요? 안에서 자, 스파이크. 우와! 아니, 아이비! 우와! 우리가 수민하는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자,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같이 더블픽 추적기. 이야! 에이스! 시작부터 아이비! 아, 농심이 이제 미드 쪽으로 좀 쭉 질러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아이비가 네. 아, 여기서 태산 같았습니다. 아, 이게 마가렛이 저렇게 간 것도 사실 페르시아가 엇박자로 섬광치고 나가겠다. 근데 피해망상 반응이 너무 좋았네요. 그래서 한번 저지가 됐고요. 침대죠. 페르시아! 오오오! 아니! 아, 갑자기 두 명이! 아, 이거 서로서로 빠지려다가! 너무 아니, 뜨거! 너무 뜨거웠는데요? 갑자기 정체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네, 200동화가 되버렸죠? 어? 잠깐만요. 마가렛. 이게 이렇게 될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이거 엑스 역습이 왔어요. 오! 근데 이거는 그냥 명예로운 죽음이고. 나 마가렛.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턴이 일단 날아가긴 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저기 PKM의 자리가 2주존이라서. 오오오오오! 자, 2주존, 2주존! 아! 아! 당기고 있는 모습에 아이비가 되겠고요. 전체인지 아닌지를 이제서야 알거든요. 호바.
자, 2선 묶는 선 함정. 오시마 추적기 함께 함정! 함정! 어, 살고? 이거 소멸 봐야 돼요. 30초 남았습니다. 소멸 키고 있거든요 지금.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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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측면 막아라! 들려갔고. 아, 이거 뭐 무서워서 못 오겠는데요 이거는요. 네. 그래도 의심할 수 있는 게 심플이사 게이밍이에요. 아, 추적기가 네. 좋은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황혼! 맞 황혼! 야, 어떻게 이거 메인에서 풀어주는 거 말고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메인에서 클로이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발자국으로. 자, 발자국을 들고 들어왔는데! 클로이가! 하지만! 보버라인 쪽에서! 피해망상 이후에. 자, 이러면 사이트는 열었거든요, 네. 클로이로 인해서. 이게 페르시아가 풀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저 중력 구물로 아, 각도 하나를 안 걸렸어요, PKM이. 야, PKM! 하지만 하나. 페르시아, 하나. 설명. 타이완 요맨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거 연기 같은데? 아무도 안 오는데? 심지어 피닉스가 저런 액션을 줬는데 안 들어오는 건 수상하죠. 게다가 B 그렇다고 해서 B메인의 함정이 오? 그냥 여기 올라가서 PKM. 그냥 아니 그냥 앞으로 발사돼가지고 아니, 그냥 멱살 잡고 열어버리는데요. 네. 아 이게 클러, 어. 사이트가 너무 빨리 밀렸어요. 각을 지우기 위한 시도인데 견디고 견디고 아 이러면 찍히겠는데요? 네. 한 명 잡아서 갑니다. 오! 오! 저 아 근데 이 데미장식에 피해가 안 나면은 힘들죠. 정면에서 엑소루스가 잡아내주기도 했고 속도도 읽어줘야 되고 본인이 건수를 만들 수 있는 키거든요. 그 중앙 쪽에서 딱 보고 있습니다. 역습 과감하게 역습으로 가자. 와. 뜨거운 손으로 아 마가렛이 꼬리 싸움 이기긴 했는데 네, 변수 차단은 했는데 문제는 본대가 다 터져가지고요. 맞아요. 네. 게다가 동포예요. 크로스? 아, 잘 되네요. 마가렛이 메인 잡고. 쪽에서 승리하긴 했는데 그러면 돌렸을 가능성이 네. 높다. 요맨이 의심을 합니다. 봤어요. 오, 오, 오 잠깐만 턴 없어요. 여기 자리 없어요. 마무리됩니다. 예. 와. 오! 어, 산 걸 갚아야 됩니다, 진짜. 존나 중력 그물! 실점에서 리케이 먼저! 소멸! 아, 근데 진짜 소멸은 진짜! 자, 나 쏴줘, 나 쏴줘! 그래서 살았지만, 하지만, 오, 결국 데려갔다. 근데 결국에는 메인 쪽에서 들어가고 설치가 된다는 게 큰 거라서. 네. 변수는 담비긴 하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도 엑스로스가 피셔 잡았고. 어? 담비가 크랩 내고? 메인 몰라요? 애매해지는데요? 메인! 이 싸움은! 아 근데 이게 총기 구성에 참 아! 야! 제탈환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A메인 나와 있는 인원들이 좀 물러나게끔 밀어내게끔 총기가 됐든 아아 오. 어, 약간 사고. B메인에 있는 클로이가 변수를 만들어야겠는데요. 네. SPG가 경계를 잘하고 있어요. 어? 변수 창출? 자, 이러면은 궁금해서 넘어가는 거 끊으면 아, 근데 여기를 저버리면 그래서 이쪽을 밀고 있습니다. 이거 담비가 드리블하고 시간 벌어. 오! 이야! 담비. 아니, 뭐예요, 방금? 30초 남았습니다. 데미장식. 자,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 자, 페르시아한테 턴 넘어갔습니다. 네. 어, 빠져나갔어요? 근데 결국엔 방치석이 다 있어요.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체력 상태도 네, 근데 이거 어, 시간이 안 됩니다. 네, 1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클로이 진짜 기가 막히게 쏘네요. 어? 어? 예. 신문 알려서 그나마 남아 있는 확률을 살리기 위해서 썼는데. 거다 액션맨이 지금 성실하게 많은 걸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못 빠집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쪽. 아 근데 시장 쪽. 방치자들이 시장 쪽 도가 신경질 좀 하지만 아이비가 바로 받아치고. 네, 면역이 생겨버렸어요. 돌리는 플레이에 면역이 생겼다 보니까 대처가 너무 좋은데요, SPG. 메인 쪽에는 클로이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냥 남았습니다. 변수가 없어요. 네. 10초 남았습니다. 마가렛 정리합니다. 정도 확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클로이의 시선 처리가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버릴 건지 메꿀 건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커브 볼. 어, 메꾸자, 메꾸자, 메꾸자. 타이밍이. 어. 어. 근데 이 정도 교환이면 근데 나 활력 회복. 와. 나 멈출 수가 없어. 나 멈출 수가 없어. 활력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나 더 갈래. 이거 마가렛이 우리 장병망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게 없는데요. 아, 이게 장병망이 설치도 안 돼서 어렵고 아마 시드가 이렇게까지 사고를 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활력 회복이 참 많은 걸 보여줬네요. 결국 시드가 마무리 짓습니다. 양쪽에 메인을 강하게 잡고 미드를 경계하는 방향으로
와! 어, 페인트랑 그 너무 세게 맞았어요? 네. 클로버 스킬이랑 같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미드에서도 엑스로스가 마가렛을 잡아냈습니다. 어, 깔끔한데요? 네. 어, 너무 두 개 다 솔로 했는데? 자, 내가 아울로로 사고를 내고든 싶은데 바닥이 뜨거워서 접근을 못하겠고 일단은. 자, 그럼 반대로 농심은 쟤네 가져봤자 그냥 아울로에 불독 무르르 가자. 오! 방비!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에이스가? 자, 클래식 네 발? 오, 안 될 것 같은데요? 쭉쭉! 와! 에이스! 담비! 아니, 클래식으로 저걸! 아니, 그걸 네 발 남았는데 네 발에 다 맞췄어. 대단하네요, 진짜. 야, 서로서로 피스톨 라운드 이후의 라운드가 너무 중요해졌는데요. 3맵을 가면은. 야, 이걸 이 코스트를. 와, 이게 되네. 와, 이게 되네요. 상대한테 좀 읽힐만한 플레이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조심히 보여주고 있고, 클로이가! 그리고 시작한다! 도맨이 잘 쬐고 있네요. 찍기 좀 힘든 자리죠? 이러면 A 설치는 줘야 됩니다. 우리 잠깐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아, 걸리면 힘들죠. 피해 망상! 자, 탈지가 않았어요! 희망은 프란시스인데 인원이 너무 많죠? 엘보 쪽에 프란시스. 클로이가 마무리.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시드랑 PKM을 태워가지고 우리는 들어가겠다라는 마인드로 보여요. 그렇죠. 자, 시드가 그냥 죽어도 그냥 냅다 뛸 거예요. 데미장식? 오. 데미장 킬은 안 나왔지만 네. 오히려 그냥 엑스로스가 잡아버렸어요. 네. 안단 교전? 근데 나 아직 안 죽었어. 썼고요. 내가 몸할게 해체. PKM이 정리. 여긴 PKM. 자, 그래도 계략 페이크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는 됐고 KM이 이거 빠지게 됐고 아니 갑자기 오예! 사운드가 이러면 B 위험하죠. 바로 열립니다. 아니 그리고 마가렛은 아군이 한 명 야 진짜 마가렛은 근데 마가렛이랑 페르시아가 사실상 이 게임 터트렸어요. 미드에서 이미 시드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일을 낸 거다 보니까 가려면 저 장병망부터 갈아야 되는데 요맨이 저지라서 한세월 걸린단 말이죠. 네. 이거 보바 라인으로 다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간 것 같은데요. 그냥 우르르 가자. 보바 황혼 오릿. 엑소스가 먼저. 자, 그리고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안 무너지는 거야. 아, 이런 변수가 없죠. 나온 거 없어. 네. 이러면 사이드 어디를 선택할지가 중요해지거든요. 그냥 미드 투 비. 클로이가 이 위치를 쓴 적은 없거든요. 이러면 피해 망상. 야! 시야가 추적기가 기가 막혔네요. 연계 네.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오퍼가 불안한 위치였다 보니까 바로 갔고요. 역습은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싫은 건데. 그쵸, 설치되고 나서. 네. 요맨이? 자, 이제서야 알았죠? 사이트 안에 아무도 없어. 이거 메인에 다 빠져 있는 것 같아. 근데 본 페르시아를 체크를 냈고 근데 본대가 깨지고. 네, 트레이드? 아, 근데 시간이 이제 슬슬 촉박합니다. 프란시스! 엑스로스가 너무 무난하게 잡혔네요. 네. 역전! 엑스가 줄곧 태웠었던 이 역전진에 대한 페이크도 이제는 읽히는 상황이 됐고 네. 갑자기 A로 가면은 깜짝 놀래죠. 데미장치 네. 완성! 네.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액션은 없었어요. 그죠. 이러면 PKM이 슈퍼 에임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프란시스가 드립을 바랍니다. 아, 이러면 어렵죠. 네. 데미장식인데 하나 보냈는데 턴이 없어요. 살았어요? 빙이! 네. 네. 시간 겁니다. 이미 오지마 데미장식이라서 더블 데미장식 킬 없었고요. 심지어 황혼 컨트롤. 야, 이거 함정 깨다가 음향 센서 걸리거든요. 시드가 트레이드. 마가리시 보고 있습니다. 함정! 걸렸어. 마무리됩니다. 13-10. 1-1 동점. (목소리) 카메라. 야, 미드에서 미드를 엄청 강하게 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스트라도 있고 하버도 있다 보니까 아스트라의 별을 애초에 A에다가 깔아놓고 B도 그냥 만조로 첫 턴을 막아버리고 그동안 우리는 미드를 닦아나가겠다. 네. 중앙 하단부 쪽으로 킬이 나왔습니다. 태검 라인이 일단 빠르긴 하다 보니까 네. 근데 담비가 잘 들었습니다. 접근! 담비! 하지만 시드가 트레이드! 바로 수습! 일단 사이트 한쪽에 프란시스 하나, 페르시아는 그 뒤쪽에 있습니다. 최대한 성광을 아끼면서 너무 잘 먹었는데요, 이거는? 네. 경계. 자, 별들도 남아있어서. 네, 그쵸. 그냥 푸는 소리 주고, 보이면은 그냥 성광. 예. 엑스로스가 페르시아를 정리합니다. 피스톨 라운드. 근데 일단 포바 소식에 대해서 이미 전달을 해줬다 보니까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애초에 안 잡고 있었고요. 동심이 담비가 시드를 바로 메인에 빠져있다가 이거 담비가 오래 살면서 할수록 이거 이것보다 아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나마 PKM이 마가렛은 잡아내긴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동봇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자 그리고 저기서 시간 낭비된 게 그래서 커요. 요동봇 있고 딜레이 시킬 만한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아울러도 다시 집어갔는데 아니 이게 총기 구성만 보면은 SPG가 피스톨 있는 줄 알겠어요. 네. 자 해체한다 해체 오 반 해체까지는 됐고요. 폭파보떡에 한번 끊쳤습니다. 휘질보 던지고 안쳐! 담비 포지션이 진짜 너무 잘 질렀어요. 이거는 시간이 다 했죠? 예, 네. 안되죠. 오에 PKM 여기 페르시아. 근데 이거는 본대가 해주기 전까지 예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아직 그렇죠? 여기 더 줄게. 오일찬 시도 와 비 지금 잘 살폈어야지. A에 드론까지 보내면서 가는 척 연기하고 그냥 피해 망상과 함께 기절봇 연기로 들어가겠다. 와 담비가 너무 큰 거랬는데요? 맞습니다. 잘 끊었어요. 여기서 근데 요게 설치가 저지돼가지고 좀 봐야 됩니다. 네. 아 네, 마가렛! 담비라서! 야 원거리선 마가렛 그리고 근접에선 담비 계속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잡았어요 담비! 담비가 오비스가 좀 체질인 것 같은데요? 와! 4킬로 끝냅니다. 아, 엑스로스 설레요. 드디어 본인 쪽으로 뭔가가 옵니다. 네. 드디어 별 좀 계속 써보거든요. 아! 별 쓰기 전에 별은 무슨 공오퍼다! 라고 담비가 얘기했습니다. 아 이러면서 아니, 마가렛이 또 사서 선생님 또 출동하셨는데요? 아니 아니 저 도서관은 예 예. 자 근데 클로이가 하나 더 보내면 하지만 담비가 있었습니다. 아 마가렛 위치 너무 좋은데요. 아 이제 마가렛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네. 소리도 들어가지고 지금 보안실로 도는 것도 예상하고 있... 오! PKM 끊어냈고요. 네, 머리 속이 너무 복잡해요. 요동봇 갑니다. 일단 끊기긴 했는데 아! 보고 있어요. 네. 메인설이라 연막 없이 너무 힘들어요. 네. 페르시아가 시드를 잡습니다. 그리고 오퍼 해수. 이러면은 결국에 이건 괜찮거든요. 이건 아주 좋거든요. 이거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근데 이게 일단 끌고 갔고. 아 이게 너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일단 이겨야 돼요. 이겼어요. 네. 그런데 담비가 돌아오는 거. 돌아오고. 물론 클로이가 담비는 끊어냈습니다. 아 이러면서 마가렛 또 도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마가렛 위치를 몰라요. 아 심판 안 치고 오. 여기. 네, 마가렛 버리고 그냥 반 해체 붙고 젠틀은 이 맛에 합니다. 예. 화려하게였습니다. 이제 이러면 SPG도 이제 숙제가 주어졌어요. 루트를 바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A를 때리든 혹은 미드에서 저 만조 너머로 뭔가 액션을 하든 해야 됩니다. 이미 농심이 답을 찾았어요. 사서 선생님한테서 아, 밀고 싶죠. 밀고 싶죠. 섬광 연계 이거 PKM이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제 고! 섬광! 아! 너무 인접한 위치라서 그리고 마가렛이 탑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담비 넘어가겠는데요? 네. 자꾸 넘어갈랑 말랑 소리는 주고 있는데 근데 마가렛 마가렛이 탑 먹고 있는 거야. 커브! 여기 포켓! 포켓! 자 연막 꺼질 때 또 깡딱! 이거 설치! 설치! 야! 야! 야 시간이 안 돼요. 시간 안 돼요. 아 빠지죠. 영락이 잘 막았네. 야 이게 포켓 안에서 한참을 기다렸어가지고 궁금해서 나오기 마련인데 이전 라운드부터 꾸역꾸역 잘 참고 있고요. 있다! 우와! 담비! 아니 오퍼를 지금! 이러면은 페르시아가 의심하죠. 이제 나올 때 됐어. 이제 궁금해. 할 거야. 네. 야! 이러면 B 터졌죠. 괴물 간다! 요동봇까지 꼼꼼하게 갑니다. 그 사이에 아이비가 요맨도 보냈고요. 아니 오... 어? 와요. 자 이거 포위망이 빽빽합니다. 이거 아이비 페로가 없어요. 옵니다. 냉정한 거야. 마가렛
캐시 견제당하는 움직임이 많았다 보니까 그걸 한번 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아니, 근데 하도 지금 미드를 써가지고 의심은 하고 있는데. 네. 와! 비절보 타이밍에 피킹하는 거 뭐예요? 진짜 예리하게 통했습니다. 이러면서 A. 아 너무 좋은데 운영이 너무 좋은데요? 미드 찍고 네. A로 갑니다. 이러면 B에 있는 인원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측면 PKM. 자, PKM이 무력으로. 무력으로? 어 이런 얘기가 달라요? 둘을 보냈습니다. 네. 어 단비도 무리하게 좀 애매한 사이즈인데요? 설치는 됐는데. 자 더 나간다 더 나간다 타이밍! 더 나간다. 잘 갔 친구. 와 트레이드가 계속 이어졌어요. 네, 이러면 페르시아 밸류가 많이 올라가죠. 오 근데 타이밍이 오 예 됐고. 네. 와 이걸 이렇게 메꾸네요. 고막 전개. 오! 오! 클로이가? 자, 초변수 발생. 아니 이거 또... 아. 연막샷. 프란시스가 마무리. 근데 A 환기구랑 네, 습격 타면서 아예 싸먹는 구도였어가지고 그리고 야, 뒤도는 네. 것도 이게 함정으로 캐치가 되니까요. 빠르게 밀어오면서 예, 엑스로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프란시스. 환풍구 먹어라세요, 환풍구. 자, 온다. 하나, 앵그리, 앵그리. 오! 트레이드 하지 마. 하나 더 있습니다! 환풍구가 정말 뚫고 들어오기 너무 어려운 앵그리라. 거의 다 갔죠 이거는. 허코로 앞쪽에서 세워놓긴 했는데 근데 결국 탑이 잡힌 상태에서 메인을 먹히면 너무 힘들어요. 이들 건 강제체밖에 없거든요. 반 마무리됩니다. 뭐 상대 감시자 없으니까 뒤 잡고 싶거든요 지금. 네. 아, 아 함정 함정. 오, 오. 잘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아이비가 탑에서 사고를 또 내줘가지고 이거 스파이크가 드랍이라 네. 시간이 약간 지체됐어요. 네, 이거 앞을 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A, B 연결부 좀 밀고 싶다. 안쪽에 단비가 있습니다. 더블 B라 이거. 우와, 우와, 오. 근데 시드가 더 우한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러면 설치까지 못 하게 되겠네요. 둘둘 싸움. 오, 설마 해체 보내기? 일단 깼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프란시스 넘어왔고 예상 못해요. 와! 눈먼 상태에서 뭐 우클릭이었던 것 같고 오! 이것도 네. 우클릭이 갑자기 긁혀! 좌우! 와! SPG! 와 이거 턴을 너무 잘 썼는데요? 이게 앞에서 그 총기가 짧은 라운드긴 했지만 총구 봤어요. 총구 봤어요. 아! 돌리는 사이에! 이러면 B 갈만하죠. 감옥 정면색 그리고 측면의 시드. 사이트 되게 잘 들어왔어요. 뒤에 있는 프란시스 이런 불안합니다. 오, 자 유동무술을 밀어줄게. 물었고, 앞에서 액션해봐. 오, 하나 더. 와, 프란시스. 아니 이동안 사이트에서 다 들어왔어요. 마가렛이랑 페르시아랑. 야, 몰아놨습니다. 몰아놨습니다. 아, 너무 영리한 플레이를. 그 와중에 PKM이 마가렛을 보내지만 아이비가 정리해냅니다. 위험 구역에서 볼 수 있는 위치. 자, 여기서부터. 무력화로 턴더진 잘했습니다. 네, 교전해서 트레이드. 글쎄요. 이거 이제 슬슬 엑스로스도 액션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정도면은 뒤 없어. 네, 네. 앞으로 다 오고. 아 이러면 요맨은 무조건 사는. 오. 이러면 요맨 가면 위험해요. 아 이거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네. 다 긁긴 했거든요. 하나. 네 골고루 양념이라서. 돌아서 둘. 자 이거 보긴 봐야 돼요. 설치 위치 자체가 일단 케어를 할 수 있고 거의 다 양념이 별도. 다 됐고 1대1 별도 많아요. 오. 아! 자 근데 시간이 아 되겠네요. 네. 팔폭 눌렀고요. 근데 대놓고 일사거든요. 네. 근데 오면 하나만 끊겨. 오! 오! 시드. 이거 너무 좋았는데요. 되게 빠르게 들어오면서 계속 당했거든요. 둘이나 보고 있어요. 네. 이러면 엑스로스가 끊겨도 PKM이 수습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앞단을 강하게 먹으면서 와. 가면 되죠. 네. 약화. 약화. 정리. 하지만 페르시아가 트레이드 해줬고요. 요맨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거기다가 충분히 시야적인 우위도 있으니. 야 오퍼 대결 단비 승리. 액션. 지금 시드도 없는 상태라 빠르게 들어가는 것도 그냥 와. 이게 그러니까 네. 아이소를 일부러 B 쪽에서 소리를 주고 나서 페이크 뒤에 A로 가겠다는데 A 가는 인원들의 템포가 너무 빨랐어요. 네, 속긴 속았거든요. 순간 SPG 인원들이 휘청였는데 타이밍이 좀 아쉽네요. 인원수 두 배 차입니다. 자, 이러면 끝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프란시스가 마무리 짓습니다. 13대6으로 디사이더까지 SPG가 잡습니다.